아이! 야! 미안 풀지 마! 뛰자!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고고고! 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 콘텐츠를 또 찍는데 형 맨날 운동 콘텐츠만 찍잖아요. 저는 여자 콘텐츠.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죠? 권혁입니다. 아 여러분들 야빨이 반갑습니다. 와 이 형 이 형 많이 지금 텐션이 죽어있어요. 아 전혀 아니고요. 보디빌딩에 좀 진심이구나. 유튜브를 한 이래에 권혁이랑 운동하는 게 처음입니다. 아 맞아요. 예. 왜냐면 제가 운동 못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안 해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슈미드바디가 네. 7주차 남겨두고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오해다. 나 양양 한 번 갔다. 진짜 양양 한 번 갔어요. 한 번 가서 컨텐츠를 몇 개 찍어 왔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형은 알잖아 유튜버들이. 아, 난 근데 진짜 몰랐어. 너 한 번밖에 안 갔어? 한 번 갔어요 한 번. 하지만 제가 운동은 꾸준했다. 꾸준히 안 해. 하루도 안 빠지고. 몸이 지금 좀 크네.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확실히 내가 다이어트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엄청 커 보여.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한번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진짜 텐션이 안 올 것 같아. 운동할 수 있겠어요? 아, 할 수 있지. 그 에너지 드링크라도 빨리 저기 집어넣어야 돼. 오, 근데 팔이 좋다. 야, 아니, 인스턴트 일부러 작게 보정해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인스턴트 일부러 작게 보정해 하시는 거예요? 내 예상 순위가 좀 바뀌었어. 이번 쇼미더바디. 내가 봤을 땐 너 그래도 6위는 할 것 같은데? 아니 이성님은 용이 내서 왔는데 슬리퍼 신고 오셨어? 아, 발 운동이잖아. 알았어, 오케이. 발이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 이 접시를 네. 맨발로 하는 게 되게 좋아해서. 아, 오케이. 이거 쓰레빠가. 아,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밀라노 이거 선물 아니... 받은 거야, 선물. 아... 지원이 나 생일이라 선물 줬어. 너도 내 생일 때 선물 줬어, 안 줬어? 그럴 수 있네. 형 생일이었어요? 재훈이한테 배운 운동인데. 오케이, 오케이. 팔꿈치가 네. 처음에 반은 옆에 딱 수직으로 고정시켜 놓고 반이 왔을 때 팔꿈치를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어깨는 펴고 여기서 넣고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자세 유지한 다음에 돌아와서 내리고 올렸다가 이렇게 주고 회외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 수축에서 예. 회외가 뭔지 알지? 회가 뭔지 알지? 회가 뭐야? 회? 손바닥을 아 회외 어 그거 맞아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맛이지 이 맛이지 아호 내렸다가 여기서 열 올려봐 여기서 그대로 아니 봐봐 너 이거 피잖아 피지 말고 이거 펴고 싶어 그래. 고정하고 그렇지 여기서 어 피지 말고 둘 셋 다섯 피지 말고 내려와 피지 말고 그렇지 가슴 업하면서 다섯 잠깐만 피지 말고 여섯, let's go! Come on! 아니, 너무 빨리 빼는 것 같은데? 어, 재훈이한테 지금... 몰라요, 형. 아, 재훈이한테 하는 얘기야? 아니, 난 몰라. 재훈이한테 얘기해. 정답이다. 자, 운동하자. 내가 좋잖아. 오! 내가 좋지. 내가 좋아. 아, 예, 아 예, 잘 모르겠네. 이제 아직 다이어트 안 했잖아. 오케이 아 형 이따가 비교 포징 한번 괜찮아? 오케이 야 형 장난 없다 뭐뭐뭐 씨발 두 개 더 할게 어우 씨발 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씨발 나네 아 오케이 넌 아 토론토프의 와. 안 되면 걸어놓고
이거 뭐 부분 반복이란 부분 가동 범위로? 아니 그냥 걸어놓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되면 되는 대로 해. 형이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지금 없이 그냥 걸어놔. 이거 뭐야? 등척성 운동이야? 해보면 알아, 씨발. 다섯 개. 좀 반동 아 처음에는 하지 마봐. 어, 나중에 해. 어차피 무슨 쓸게야. 네, 렛츠고. 이지. 왔어. 굿. 컴온. 여섯. 자, 네 개 더. 일곱. 컴온. 세 개. 여덟. 두 개 더. 야, 이 새끼. 나이스. 오, 좋다. 해먹. 둘. 이렇게 스윙 되면 안 돼. 계속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수축. 안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올려. 아이씨. 매달리지 말고. 여기서 올려. 오케이. 반대. 고. 하나. 잡아. 계속 잡아놔야 돼. 둘. 좋다. 아, 풀지 말고 잡아둬. 여기서 올려. 잡아. 오. 반대쪽 들어와. 뭐 등적성 운동만 뒤졌다. 고. 이쪽. 이내반의 뒤를 했다. 넷! 자! 반대쪽 계속 갔다 뒤졌다. 하나! 둘! 아, 너무 잘 걸어놔. 야, 좋다! 넷! 야, 좁혀! 철수 앞에! 네, 마지막! 아, 스윙할 때 올려 빨리! 자, 마지막! 야, 스윙하지 말고 그냥 걸어! 야, 1mm만 움직여도 돼. 계속 그치, 잡아다. 둘! 좋다! 야! 아, 야! 야, 풀지 마! 뛰자! 오케이! 마지막! 고! 하나! 둘! 니 아프지 말고! 세 개! 셋! 오케이, 두! 넷! 마지막 하나! 이야! 팔이 되게 약하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지원이가 아예 그냥 한 세트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대근육처럼 운동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물론 원체 좋은 뭐 근육이나 뭐 준명이 타고남을 나는 이제 그거를 시간이랑 노력으로 메꿔야 되니까 근데 형도 타고났어. 나는 타고난 게 이제 타고났는데 이제 이쪽이랑 괜히 그 아 이건 나지 진짜 야 이건 넌, 나지 아 넌 내추럴이 아니잖아 일단 그냥 내추럴 아니에요. 저 내추럴입니다. 저 내추럴이 내가 할 수 있어? 나 이거 내추럴이에요. 저 내추럴입니다. 내 꼴 중에 그래 난 뒤지겠는데 얘는 뒤지가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크잖아. 아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 아니 왜 자기를 되게 양양 같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데이트 코스다. 데이트 코스. 아 이것도 약간 똑같은 방식. 이것도 해머카 같은 느낌인데. 네. 올라가서 팔꿈치 살짝만 올려주고. 네. 맞았어. 이거 해머카라는 것인데 여기 해머카지 오르고 살짝 바깥으로 틀어주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살짝. 그렇지. 우리 바벨을 이걸로 한다 생각해. 근데 프레임이. 어? 프레임이 진짜 좋으신데요? 누가? 권영 그래! 아니 나 보고 놀랬다니까. 프레임이 저도 이 정도인지 내가 프레임이 피지크 나가셔도 되겠네. 그니까 얘 완전 피지크 체형인데.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너도 대회 나가서 알지? 아, 무대에서 멀찌가 돼야 돼. 멀찌돼서 무대에서 커 보이는 바디빌딩은 착시대회예요. 무대에서 커 보이게끔 다이어트 잘하고 아, 세퍼레이션 잘 나와야 말 좋다. 바디빌딩 착시대회다. 너도 근데 봐봐. 다이어트는 내가 좀 부족하고 너도 커 보이니? 형이 삼두가 좋잖아. 근데 너가 더 커 보여? 네? 누가 더 커 보여? 형님 더 커. 아 그래? 와 진짜 야 이거 뭐야 지금 대피 차이는 좀 나네. 야 삼두 뭐야? 삼두가 진짜 좋네. 편집 좀 부탁드리고요. 15년간 벤치를 삼두로 민 나 자신은 못하지 말아. 진짜 15년간 벤치를 삼두로만 밀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어. 이 사람 삼두 어, 따라가. 이 사람 삼두 못 따라가. 어 형 그냥 가슴을 팔로 했어. 아이고 삼두 여섯 일곱 에이! 여섯 아홉 안 되는 거 없어. 됐다 안 되는 거 없어. 맞잖아 끝까지 올려. 오케이 가 하나 둘 셋 아홉
요로코롬. 요로코롬 해버린다고? 하나 둘 셋 역시 엉덩이 좀 밀어줘. 네. 아! 셋 이번엔 좀 천천히. 넷 이거 이완 운동이야. 다섯 쭉. 아니 아니 아빠 팔꿈치 아예 퍼올려. 그냥 최대한 위로 올릴 수 있게. 그렇지 하나 더 올려. 하나 둘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팔 올라가야 돼. 사물이 올려. 넷 더 올려. 넷 하나 다섯 여섯. 3두는 그냥 줄. 네 몸 가까이 붙여놓고 내린 다음에 눌러주고 근데 올라갈 때는 이 날로 잡는다는 느낌으로 누르고 바깥쪽 받아주고 네 알았어 열 하나 둘 넘어가겠습니다. 내려놓고 그런가 봐. 내려놓고 온몸을 약간 그렇지 그렇지 온몸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덟 네. 짧게 눌러줘. 그렇지 이 속도로 눌러줘. 셋 네 왔어. 왔어 한번 일곱 세 개 남았다. 선수 라인업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릴렉스 사이드 체스트 릴렉스 백 더블 바이셉스 마지막 앱도미널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제 팬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준비를 할 것이고 무대 위에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